사고가 난 일방 통행로는 과거엔 양방향 통행이 가능했지만 20년 전 일방 통행으로 바뀌었는데요. 일방 통행으로 바뀐 뒤에도 종종 역주행 차량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은효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세종대로 18길 위로 일방 통행 표지가 걸려 있습니다. 한때 이곳은 양방향 통행도로였습니다. 세 개 차선은 조선호텔 방향으로, 나머지 한 개 차선은 세종대로 방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4년 이후 교통체계가 바뀌면서 4개 차로 모두 조선호텔 방향의 일방 통행로가 됐습니다. 서울광장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광장 조성 공사로 인해 다음 달 2일부터는 2일대 교통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20년 전에는 쌍방향, 시청 앞 광장이 생긴 이상에 그게 분수대가 있어가지고 만들어봤다. 만들어보니까 차선이 많이 막혀. 서울광장이 조성되기 전에는 운전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경로가 많았고 양방향 도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광장을 만들면서 시청사와 광장 사이 도로를 없앴고 인근 교통체계 전반을 개편했습니다. 이후 이 영향으로 세종대로 18길도 일방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청사 다음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 꼬리 물기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막히니까 이렇게 일방통행을 해버린 거야. 해당 도로에선 사고 전에도 역주행 차량이 간간이 목격됐다는 게 인근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주행은 신호가 빨간색으로 되면 차가 못 오잖아요. 차량을 가는 건데 한두 번 봤다고. 정말 길 모르는 분들이 그런 거지. 시청 주변에는 일반 통행로가 많아요. 사고가 있는데 양방 있는 데가 드물어요. 그래서 잘 보고 다녀야 돼요. 그냥 뺑뺑 돌고 막. 참사를 일으킨 차량도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걸로 착각해 진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경찰도 가해 운전자가 역주행임을 인식한 뒤 당황해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